자, 이번엔 162쪽 의문사 봅시다. 의문사 when, where, how, why 이렇게 써놨는데, 자, 여기 있는 의문사라는 글자를 지금 빼보고, 이렇게. 그럼 when, where, how, why 네 개를 색칠해보세요. 이네 개의 글자들은 나중에 어떤 이름도 있을 거냐면, 의문사 말고 관계부사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보세요. 의문사 when, where, how, why는 의문사는 아까 우리 배운 거예요. 기억해봐요. 이 의문사들은 두 가지를 만들 때쓸 거예요. 뭐 만들 때? 첫 번째. 직접 의문문을 만들 때쓸 거예요. 그죠? 요럴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한번더 해볼까? 의문사, 동사, 주어, 물음표. 됐죠?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가 요세 빈칸, 이 밑줄 친 부분 여기에 왔고 이렇게 동사, 주어, 물음표가 붙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문사다. 됐지? 직접 의문이고 이번엔 뭘 만들 때 쓴다? 그쵸?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쓴다.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제. 간접 의문문도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한번 더 해봐. 의문사, 주어, 동사. 자, 이렇게 생겼는데,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명사절이니까 누구 자리에 올수 있어? 주어, 자, 이제, 자, 명사절 써드릴게요. 자, 얘가 명사절이니까 여러분 방금 얘기했냐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이번엔 가로친 게 주어 자리라고 해보세요. 그럼 뒤에 뭐부터 나올 자리야? 그치, 그 동사가 지금 잘 보면 썼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몇 번째예요? 그렇지, 이게 두 번째예요. 이렇게 두번 동사 보이면 요 앞에서 이렇게 끊으세요. 그럼 여기가 누구 자리야, 이제? 그렇지, 이게 본 동사 자리야. 그리고 한번더 명사절인 거 이해되죠? 자, 그럼 기억해볼까? 명사절은 무슨 취급할 거야? 그쵸? 단수 취급할 거예요. 단수 취급할 거니까 이 뒤에도 무슨 동사가 올까? 그렇죠? 단수 동사 와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봐.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지금 요 의문사라는 게 문장의 맨 앞에 왔어요. When, where, how, why가 맨 앞에 왔는데 순서가 지금 의, 주, 동, 왔고 뒤에 동사가 하나 또 보인다. 요걸 잘 찾아야 돼. 뒤에 또 보이면 간접 의문문. 됐죠? 의문사, 동사, 주어 순서로 쓰이면 뭐야? 이거 물음표 붙으면 이건 직접 의문문. 이해했어요? 자, 이번엔 요건 이해 갔지? 자, 다시 한번 명사절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럼 주어는 본 거야. 이제 목적어나 혹은 보어를 봅시다. 앞에서 주어 왔고, 동사 왔고, 이번엔 뭐 나올까? 동사의 목적어나 보어 자리겠죠. 그 자리에 지금 어떻게 생긴 게 온다? 한번 더. 의문사. 그렇죠. 요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의문사는 동사의 목적어거나 보어 자리에 온 거고, 명사절이겠죠? 그러니까, 셈이 지금 밑줄 친 자리에다가, 이렇게, when, where, how, why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요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 이거 다 적었죠? 자, 여기다 쌤 이렇게 요렇게 한번 밑줄 쳐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 맞았어요? 틀렸어요? 사인아. 왜 틀렸어요? 간접
왜? 왜? 그것까진 맞아. 쌤이 하나 힌트 줄게. 텔 몇 형식? 아, DO 자리요. 얘 몇 형식? 4형식. 얘 누구예요? 아이오. 뭐 나올 자리예요? 디오. 그러면 무슨 절 돼야 되지? 명사절. 명사절이 되어야 될 자리죠. 물음표 보고 속지 마세요. 물음표가 되는 건 여기 때문에 나온 거야. 자, 그러면 DO가 나올 자리인데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의문사, 동사, 주어 순서로 돼 있죠. 틀린 거야. 이해하지? 자, 그럼 틀린 거니까 어떻게 바꾸면 될까? Where 의문사, 그 다음 you 주어, 동사 live에 아직도? 됐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 자리야? 된 거죠? 한 번 더 얘기할게. 여기 봐. 이게 동사죠? 의문사, 주어, 동사죠. 동사할 때는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Live. 잘 봐. 내가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 이거 읽어봐요. Live. 이거 복수형. Live. 이거지? 네. 이거 다시 어떻게 읽어요? Live. 삶이죠. 이건? Lives. Lives. 이게 Lives야. 알겠니? 네. 이건 lives로 읽으면 안 돼요. 삶, 생명 이 뜻이죠? 네. 얘는 단수, 명사. 이건 복수, 명사야. 명사일 때는 lives. 됐니? 네. 얘는 누구 자리라고요, 지금 보면? 동사 자리니까 이건 live라고 있는 게 아니야. 네. 알겠죠? 네. 자, 그럼 해서 어떻게 하면 돼? Can you tell me where you live? 하면. 너는 나에게 너가 어디에서 사는지 말해줄 수 있니? 이거죠. 또 비추셔 줄게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제 보이지? 지금 끊었어요? 네. 여기가 본동사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자리지 지금? 주어가 될 자리니까 명사절이 되어야 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틀렸잖아. 네. 얘도 어떻게 바꿀 거예요? Where? You leave.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아, 이건 보호 자리죠? 서연아 해석해보자. Where you live? 너가 어디에서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됐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는 의문사죠. 네. 근데 쌤이 아까 얘네들의 똑같은 그림이 when, where, how, why가 관계, 부사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자, 다 봤지, 이제? 다 적었죠, 해석까지. 자,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써봤어요. 잘 봐.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주어지? 네. 동사고요. 네. 얘는 누구 자리야? 보호 자리에 명사가 왔으니까 문장 끝난 거예요. 그쵸? 네. 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명사절은 특징이 뭔데? 주어. 이 글자 앞에서 끊어볼까? 무슨 문장 됐어? 주어. 그게 특징이야. 얘는 무슨 문장 됐죠? 완전한
자, 얘는 여기에 완전한 문장이 됐다는 게 특징이에요. 완전한 문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끊은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where는 의문사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절대 안 되죠. 의문사는 무슨 절이 되는데? 명사절. 그치. 얘가 명사절이 되면 돼요, 지금? 아니요. 문장 끝났는데. 안 되죠? 네. 그럼 얘는 명사절이 될 자리가 아닌 거야. 그럼 얘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 그걸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도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순서로 똑같이 쓰였죠? 네. 그지? 근데 뭐가 다르냐? 잘 봐. 관계부사는 형, 용, 사, 절이에요. 이게 부사절 아니에요. 네. 그럼 형용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럼 여기 있는 문장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 이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그럼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 자, 이곳은 그가 사는 집이다. 이곳이 그가 사는 집이다. 이거야.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형용사절이었기 때문에 해석도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똑같은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바로 위에다 하나 더 써볼게. 우리 계속 써먹었던 거. I don't know. 자, where he lives. 자,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where가 왔죠? 네. 얘랑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네. 보자. 주어지? 네. 동사고요. 네. 그 다음? 목적어. 그치? 네. 지금 똑같이 이렇게 끊어보면 아까하고 달라요. 얘는 완전한 문장이었는데 이번에? 불완전한 문장. 그치? 불완전한 문장이죠. 이렇게 앞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 상태에서 where가 나오면 얘는 관계부사가 아니라 뭐다? 의문사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돼 있죠? 그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해? 그렇지. 여기가 바로 동사의 목적어절이고 명사절인 거야. 맞아요. 간접 의문이에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지? 나는 그가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 그래서 where he lives하고 똑같이 썼지만 완전 달라요. 그죠? 구별하셔야 돼. 자,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봅시다. 똑같이 where가 중간에 왔어요. 근데 앞에 불완전한 문장, 동사의 목적어 자리,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면 무슨 사야 이름이? 의문사 where예요. 무슨 절? 명사절. 자, 의문사 where는 명사절이야. 됐지? 네. 근데 앞에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명사. 완전한 문장으로 끝난 다음에 등장한 where는 이름이 뭐예요?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는 무슨 절? 당연한 절. 됐지? 그래서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 이건 어디였고, 이건 뭐뭐 하는지잖아. 해석이 완전 달라요. 구별됐지, 이제? 네. 자, 다 적었나요? 네. 오케이. 요런 식으로 다시 한번 when, where, how, why 이 네 개는 의문사의 이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다고 한 번 더 써볼게. 큼지막하게 하나 더 써볼게요. 얘네들은 관계부사라는 이름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관계부사 when, where 뭐 똑같이 맞춰볼게. why, how. 자, 의문사와 관계부사 두 가지의 모양이 똑같죠? 그림은.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한 번 더. 관계부사는 무슨 절? 형용사절. 얘는 형용사절. 해석은 죄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의문사 when, where, why, how는 아까 우리 배웠지만 간접 의문문이기도 하고 직접 의문문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되는 거야. 근데 간접 의문이 됐을 때는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 된 거지? 네. 구별하셔야 돼요. 다 적었나요? 네. 자,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봅시다. 자, when, 언제라고 써 있는데 이거 순서 잘 보세요. when 다음 어떻게 왔어요? 동사. 동사 왔고 얘는 뭔데? 그럼 여기 있는 왜는 이름이 뭐겠어?
의문사 when이죠? 네. 그럼 무슨 의문문이야 얘는? 직접 의문문이야. 그럼 해서 어떻게 돼? 발렌타인데이가 언제야? 이거죠? 자, 이번에 여러분 또 연습해 보세요. 나처럼 I don't know 또 썼어. 계속 썼어. I don't know.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When? 발렌타인. 그냥 난 간단히 쓰기. 여러분 다 쓰세요. 발렌타인 데이 is. 물음표 붙일까? 아니요.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동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명사절. 그 순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가 돼 있죠. 됐어요? 다시 한번.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한 번 더. 간접 의문문. 됐죠? 자, 요건 해석이 어떻게 되겠니? 나는 발렌타인 데이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거죠. 해석까지 쓰시면 돼요. 나는 발렌타인 데이가 언제인지 모른다. 다 적었어요? 네. 자, 이번에 여기 보자. 자, when do you usually eat dinner? 라는데 요거 의문사죠? 근데 여기에 두는 갑자기 왜 생겼어? 일반 동사의 의문문 되었죠? 네. 그래서 조동사 두를 썼어요. 주어 썼고요. 얘는 동사 원형이죠? 네. 일반 동사인데 동사 원형. 이건 배웠으니까 넘어가자 이제. 이거 기억하니? 직접 의문문 만드는 방법? 의문사가 있을 때 만드는 거 배웠잖아. 직접 의문이고 다시 할 수 없는데 한 번만 더 한다. 우리가 직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특히 동사가 지금 뭐였어 아까? 비동사인 경우. 이건? 일반동사. 기억하죠? 네. 그래서 비동사인 경우는 어떻게 있어? 의문사 먼저 쓰고 그 다음 비동사 쓰고 주어 쓰고 물음표 이렇게 했었지? 이건 비동사일 때고 또 의문사,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했지 우리? 해봐요.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했었지? 요게 무슨 동사일 때야? 일반 동사. 요게 일반 동사가 왔을 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니 이거? 네. 그래서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조동사 do, does, did를 가지고 써서 한다. 그래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의문사, 동사, 주어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직접 의문이에요. 이거 된 거지? 네. 자, 이번엔 마찬가지. 간접 의문으로 또 바꿔보자. I don't know 붙여보세요. 자, 그럼 보자 이것도. 했죠? 자, 동사 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목적어 자리 무슨 절? 명사절. 순서 어떻게 됐나 볼까? 이게 무슨 사야? 의문사. 의문사. 주어. 동사. 됐죠? 됐죠? 네. 무슨 의문문? 간접어 의문문.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너가 얘부터 보통 대개였지. 자, 나는 너가 보통 언제 저녁을 먹는지 모른다.
이 유졸리는 무슨 부사라고 배웠지 너희가? 빈도부사. 빈도부사라고 배웠죠? 네. 빈도부사는 뭐 뒤, 뭐 앞에와?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 일반동사의 앞인데 일반동사 앞에 왔죠? 그래서 조동사나 비동사의 뒤, 일반동사 앞에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가 보통 혹은 뭐 대개 언제 저녁을 먹는지 모른다. 자, 요 두 개 문장은요. I don't know 붙여서 바로 또 바로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접 의문문으로 또 한번 써보세요. 다 했어요? 시우야? 네. 해보자. I don't know. Where the post office is. Where the post office is. 해석하면? 나는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 됐죠? 네. 그러면 여기도 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목적어.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 간접 의문문 왔죠? 네. 순서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그쵸? 의문사, 주어, 동사 돼 있죠? 네. 자, 얘는 직접 의문문, 이건 간접 의문문, 알죠 이제? 네. 자, 서인아, 네. 두 번째 거 해봅시다. I don't know. Where 유까지는 잘했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좀 생겼어요. 그치? 네. 뭐 조심해야 되니? 그치? 이 시제 뭐예요? 과거. 그러면 의문사 썼어요. 네. 주어 썼고 이제 동사 쓸 때 무슨 시제 써야 돼? 과거 시제. 그쵸? 네. 그래서 get 쓰면 안 돼요. 네. 뭘 썼니? Got. 자, where do you got the information? 그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잘했어요. 맞았지 이거? 네.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가 어디에서 그 정보를 얻었는지 모른다. 시제 조심하세요. 네. 다 적었나요 여기까지는? 네. 자, 이번엔 Y를 봅시다. 형광펜으로 색칠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에 대한 대답에는 주로 because가 사용된다 색칠하시고 어렵지 않아요. Y로 물어보면 대답할 땐 because로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너는 왜 뭐뭐 했니? 이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because 주어 동사일 거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해석할 때 잘 들어. 너희들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 이렇게 하는데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단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한 번에 끝내자. 왜냐하면 굳이 하지 마. 그럼 다시 해볼까? 자, why are you so upset? upset 뜻이 뭐야? 속상한. 속상한도 있고 화가 난이에요. angry 동의어야. 그럼 해석 다시 해볼까? 너는 왜 화가 났어? 이거거든.
됐지? 너는 왜 화가 났니? angry와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해석 쓰시고 직접 의문문이죠? 네. 순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의문사, 동사, 주어 돼 있죠? 직접 의문문이에요. 자, 이렇게 why로 시작했을 때는 because를 시작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because 접속사, 주어, 동사 썼겠죠? 네. 그럼 우리가 경기에 졌기 때문이야. 우리가 경기에 졌기 때문이야. 자, 이번에도 아까처럼 I don't know.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쉬고 해볼까? I don't know why you are so upset. 좋아요.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 자리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 돼야 되죠? 무슨 의문문? 문장 의문문. 순서 봅시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돼 있죠?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나는 너가 왜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나는 너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so는 부사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나는 너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다 적었어요? 네. 자, 이번에 또 색칠하세요. 자, why don't you 물결되어 있는데 why don't you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써드릴 테니까 포스트잇 따로 붙일까요? 네. why don't you 동사 원형 문법에서 요거까지 확인하시고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보세요. How about 전치사지. 그래서 요 뒤에다가 ing를 쓰는데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ing는 이름이 뭐라고 했지? 동명사 ing. 동명사예요. 그래서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What about? 똑같아요. ing. 그래서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전부 다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하는 게 어때? 이거야. 뭐뭐 하는 게 어때? 자, 이 세 개 썼죠? 그럼 여러분 책에 있는 Why don't you start some yoga? 요가를 시작해보는 게 어때? 나와있지? Why don't you 동사 원형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를 얘처럼 바꿔볼까? 자, what about, how about 같은 말이니까 얘하고 똑같은 표현을 바꾼다면 how 또는 what about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 starting을 쓰면 되죠. starting some yoga. 이렇게 하면 해석이 똑같다. 그렇지? 요거 적었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요거를 시작해 보는 게 어때?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what about, how about, ing. 보이죠? 이렇게. 자, 이번엔 여기 색칠할까요? Why don't we? 마찬가지. Why don't we? 동사 원형인데 따로 써보자, 이것도. 아까처럼.
아까 why don't you 였고요. 이건 why don't we. 마찬가지 동사원형. 이건 주어가 we니까 우리가 뭐뭐 해보는 게 어때? 편이에요. 우리가 뭐뭐 해보는 게 어때? 이건 권유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뭐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할 때 쓰는 거고 이 권유할 때 쓰는 말은 뭐로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어요. Let's 동사원형. 무슨 뜻이죠? 뭐뭐 하자. 이건 뭐뭐 하자. 권유죠. 청유 뭐 권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유죠. 청유 권유. 그래서 뭐뭐 해보자. 적었어요? 네. 그럼 책에서도 보세요. 이건 써져 있으니까. Why don't we 동사 원형 보이죠? Go ing 뭐뭐하러 가다. 그럼 go hiking 뜻이 뭐였는데? 하이킹하러 가다. 뭐 등산하러 가다. 그럼 우리가 등산하러 가는 게 어때요? 한 거고. Let's go hiking. 똑같죠? 그래서 let's go. Let's 동사 원형이야. Let's 동사 원형. 됐죠? 뭐뭐 하러 가자. Let's go hiking. 이게 청유예요. 참. Why don't you? 이게 권유고요. 이게 청유예요. 헷갈릴까봐. 너가 뭐뭐 하는 게 어때? 이게 권유고요. 이게 청유예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뭐 해보는 게 어때요? 한 거예요. 적었어요? 네. 그 다음 책에 없는 거 하나 더 보여줄게요. 어떻게도 쓸 수 있는지. Shall we 동사 원형? 이건 우리가 뭐뭐 할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뭐뭐 할까요? Shall we go hiking?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 우리가 하이킹하러 갈까요? 이거야. 청유예요. Shall we 동사원형? 뭐뭐 할까요? Shall we dance? 뜻이 뭐야? 우리 춤출까요? 이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why don't we 동사원형은 let's go 동사원형, shall we 동사원형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아까 포스트잇 적었죠? 거기다 하나 추가하면 돼요. Shall we 동사원형? 안 써있으면 자, why don't we 동사원형, let's go 동사원형, shall we 동사원형 이렇게 세 가지 똑같다고 적으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게 다 적었지? 네. 자, 그럼 이것도 바꾸면 어떻게 돼? Let's go hiking도 됐고, shall we? 하면 shall we go hiking 쓰면 되겠죠? Shall we go hiking? 등산하러 갈까요? 뭐야? Shall we go hiking 쓰시면 돼요. 다 적었어요? 네. 자, 이번엔 how인데 how는 좀 내용이 많죠? 네. 자, how는 크게 두 가지 모양이 좀 있는데 일단 보세요. how가 혼자 올 때가 있고요. 색칠해봐. 두 번째는 how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를 달고 올 때요. 색칠하시면 이렇게 두 개 같이. 다시 한번 how가 어떻게 올 때가 있어? 혼자. 여기 있는 것들처럼 이렇게 혼자 올 때가 있고요. 얘처럼 뒤에 누구 달고 오는 경우? 이렇게 달고 올 때가 있어요. 얘는 혼자 왔지만 음은 대명사가 아닙니다. 얘는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 음은 부사예요. 나중에 할 건데 음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음은 형용사, 음은 대명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쟤는. 자, 의문사 how가 혼자 왔을 때는 해석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혼자 오면. 혼자 올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달고 올 때는 얼마나로 해석해요. 해석이 다르죠? 어떻게와 얼마나가 해석이 두 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달랐어? 다시 어떻게 할 때는 how가 혼자 와. 얼마나일 때는 how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를 달고 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거가 이해가 된 거야? 네. 뭐니? 아니지? 자, 그 다음에 How are you doing? 이거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는 어떻게 지내? 이거야. 안부 물을 때 쓰는 표현이야. 어떻게 지내요? How are you doing? 뭐 잘 지내? I'm fine. 뭐 이렇게 하죠?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너는 너의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니? 이거죠. spend가 시간을 보내다죠. 그래서 너는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니? 이거죠. 지금 보시면 how라는 의문사, 그지? 네. 의문사 뒤에 순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비동사가 왔죠? 네. 그리고 주었었죠? 네. 이렇게 직접 의문문, 아까 우리 했던 거잖아. 또 두 번째 건 지금 어떻게 써있나 보세요. 의문사 쓰고 나서 뭐부터 왔지? do나 does나 did 그리고 나서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냐 아니면 일반 동사냐 요거에 따라서 앞에 do, does, did 붙이는 경우가 있는 거라고 했죠. 이거 배웠을 거예요. 기억하지 이거? 자, 그럼 둘 다 무슨 의문문이야, 얘네도? 얘도 직접 의문문이고, 얘도 직접 의문문인 거죠? 네. 됐지? 이번에 두 번째 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앞에 I don't know 또 붙여보세요. 붙여서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아까처럼 동사의 목적어 나올 자리고 명사절이 되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써야죠.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자.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되어 있죠. 보여요? 네. 이게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너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해석할 때는 주어를 먼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봐봐. 어떻게 너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너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다시 한번 봐. 너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해야 돼.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너가 주어끼리 먼저 하는 거야. 나는 너가 어떻게 너의 자유시간을 보내는지 모른다. 적으시고 자, 나는 너가 어떻게 너의 자유시간을 보내는지 모른다. 적었죠?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건 별표. How라는 글자 뒤에 형용사나 부사부터 올 수 있다는 건 왜 이러냐면 이 How라는 글자의 정확한 이름이 의문 부사라서예요. 아까 우리 의문 형용사 배웠죠? 네. 형용사 할 땐 뒤에 뭘 달고 왔어? 명사. 명사 달고 왔지? 얘는 부사거든? 부사니까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형용사 수식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배웠어? 부사. 부사 수식할 수 있는 거. 부사. 그치? 그래서 의문 부사니까 뒤에 이게 오는 거예요. 자, how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달고 올 때는 해석 어떻게 한다?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얼마나 라고 해석합니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How old, how tall, how long, 뭐 how much, how often, how far, how many, how much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how 뒤에 나온 형용사 혹은 부사입니다. 자, 그럼 봐요. 이 how라는 글자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순서가 어떻게 되게요? 아까 우리 의문 만드는 거 해봤잖아. 비동사 걸 때는 어떻게 하겠어? 비동사, 주어, 끝났지? 네. 이렇게. 그럼 잘 봐요. 여기 비동사 왔죠? 네.
원래 주어 다음에 나오는 게 비동사잖아. 네. 그럼 비동사 뒤에는 뭐 나올 자리였지? 보어. 보어제로 올 수 있는 게 누구야? 형용사. 안 되는 건? 부사. 됐죠? 자, 이번엔 how를 똑같이 썼어요. 형용사, 부사 똑같이 썼습니다. 이번에 뭘 썼지? 조동사를 썼죠. 자, 조동사 will을 썼어요. will을 쓸게요. 조동사니까. 그 다음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이지 일반 동사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한 대로 이게 일반 동사예요. 자, 이제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누구일까? 부사. 그래서 여기에 있는 long은 잘 봐. long은요. 여러분 알고 있는 뜻이 뭐지? 긴이지. 또 오래란 뜻도 있거든? 이게 왜 다르냐면 잘 들어. long은 여러분들이 단어하고 해석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 long이라는 글자는 품사가 두 개 다 있어. long은 형용사도 있고요. 부사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long이라는 글자만 봐가지고는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뭘 보고 알았죠? 지금 얘도 그렇고 동사 가지고 안 거야? 이해했어? 동사가 일반 동사 왔으니까 부사 쓴 거야? 이해했니? 네. 그럼 여기는 long은 부사죠? 네. 부사일 때 long의 뜻이 뭐야? 오래. 이게 오래예요. 긴이 아니야. 여러분 긴은 니은으로 끝났죠? 네. 쌤 니은으로 끝나는 건 뭐라고 했어? 형용사. 달라요. 그래서 여기 how long은 얘만 가지고는 모르고 뒤에 동사 뭐 보이지? stay가 보이죠? 무슨 네. 동사예요 이거? 일반 동사. 일반 동사니까 부사 쓴 거야. 그러면 long이 부사였던 뜻이 뭐다? 오래. 그래서 how long, 얼마나 오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주어부터 먼저 하면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서 머무를 거니?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이. 됐죠? 그래서 지금 알리고 싶은 게 뭐냐면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써요. 근데 여기에 형용사를 쓸 건지 부사 쓸 건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어? 이 뒤에 있는 동사 보고 아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동사가 비동사다. 비동사 몇 형식이라고 했지? 2형식. 이 형식 동사가 나올 때는 형용사 쓰는 거예요. 근데 일반 동사가 왔다. 일반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죠. 이해했니? 네. 이렇게 달라요. 자, 이번엔 여기까지 적었죠? 네. 여기에 있는 much 혹은 how many 같이 해볼게요. 쌤이 예문도 써줄게요. How many books do you have? 자, 그럼 보세요. How much를 썼고 how many를 썼거든? 네. 해석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이에요. 그 다음 예문 하나 더 보여줄게. 자, 이번에도 how much를 썼거든? 이 세 개가 다른 걸 아셔야 돼요. 잘 봐. 일단 책에 있는 것부터 할게요. 여기 many하고 much는 잘 보시면 뒤에 명사들을 달고 왔어요. 그죠? 네. 근데 books는 s가 붙어 있잖아. 네. 이거 무슨 명사? 가산명사. 그치? 복수가산명사죠? 가산명사라고 쓸게요. 네. 살 수 있는 가산명사고 were는 s가 안 붙어 있잖아. 네. 이건 무슨 명사야? 불가산명사. 그쵸? 이렇게 살 수 없는 불가산명사가 왔을 때 쓰는 게 much예요. 셀 수 있는 거는 many를 쓰고 해석은 둘 다 어떻게 한다? 얼마나 많은이에요.
왜냐? 잘 생각해봐. 왜 만, 은, 니은으로 끝나는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뭐야? 형용사. 그렇지. 여기 있는 뭐치하고 면이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얼마나 만, 은. 얼마나 만, 은 돼있지. 니은으로 끝났죠, 이렇게. 네. 형용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many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쓴 건데 우리가 알고 있죠? 셀 수 있는 건 특징이 뭐라고? s가 붙어 있다고. 셀 수 없는 명사는 s가 안 붙어 있겠죠. 근데 쌤이 여긴 하나 또 썼어요. How much did you miss me? 이거였는데 이번에 much 뒤에 명사 왔나요? 아니요. 아니죠. 자, 쌤이 여기 나오는 many하고 much는 품사가 뭐라고 했지? 형용사. 이거 형용사라고 했죠. 형용사 쓰세요. 여기 있는 much는 형용사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얘는 부사예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니? How much did you miss me? 너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어? 자, 쌤이 어떻게 썼겠죠? 얼마나. 만이. 만은이지 아니죠. 자, 봐봐. 아까는 만, 은, 니은으로 끝났어요. 이건 어떻게 속했지? 얼마나? 많이. 많이. 그치. 얼마나 까지는 똑같은데 만, 은이 아니고 얼마나? 만이. 이건 만, 은. 국어적으로도 차이가 나죠? 네. 어, 니은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명사 배우고 온 거고 얘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이. 뒤에 명사 안 달고 왔지? 네. 왜? 이 머치가 누구 수식할 것 같아?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가 온 거거든. 그래서 너는 내가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어? 이거잖아. 하나 더 해볼까요? How much did you study? 이러면 너는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 이거잖아. 됐나요? 자, 그럼 책에 있는 것도 예문들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아, How much water do you drink a day?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니? 다시 한번 주어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주어는 얼마나 많은 명사를 동사하니 이거야. 그럼 너는 얼마나 많은 물을 하루에 너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니 이거죠? 자, how many books do you have는? 너는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니? 이거죠. 자, 다 적었어요? 네. 여기까지 다 적었죠? 네. 하나 더 해보자. 자, how many, how much money do you have? 누가 답이겠어요? 금방 나오죠? 네.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그렇지. 적었죠? 네. 자, 그럼 이제 색칠들을 할 건데 자, how old 색칠하세요? 몇 살의 라고 되어 있죠? How old are you? 뜻이 뭐겠어? 너는 몇 살이? 정확히 얼마나 늙은 이거거든. How tall? How tall are you?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키가 얼마나 크니? 이거지. 키가 크니에요. 그 다음, how long? 얼마나? 긴 이라고 생각하면 형용사예요. 얼마나 오래라고 하면 부사예요. 이해했어요? 다시 long은 품사가 두 개야. 근데 얼마나 긴으로 해석할 때는 형용사로 본 거야. 오래라고 할 때는 부사라고 본 거고요. 알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여기 예문에서 보자. How long 왔는데 여기 있는 long은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부사. 어떻게 알았어? 바로 그렇죠?
일반 동사 왔으니까 부사예요. 자, 이번엔 how far, 얼마나 먼. 색칠. How far is it? 뜻이 뭘까? 그것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니? 이 뜻이죠. How far is it? 이 off는 품사 뭐예요? 이건 부사밖에 없어요. 빈도부사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얼마나 자주? 그럼 주어가 얼마나 자주 동사하니? 이건데. How much? 아까 얘기했죠? 네. 자. 여기 much는 품사가 뭐일 것 같아? 부사예요. 근데 여기 있는 many나 much는 아까 품사 뭐라고요? 형용사. 형용사들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명사 달고 온 거야, 이렇게. 얘는 명사 안 달고 올 거예요. 다르지? 오케이. 그러면 밑에 체크업 문제 해보세요. 자, 서인아? 네. 답 넣어서 읽어볼까요? When is your birthday? 해석하면? 너의 생일은 언제니? 요거 is 무슨 is야? 비인칭 주어 쓰시고. It's February. 그 다음 어떻게 읽어? 8. 그치, 이거 서술 읽으라고 했죠? 네. 그러면 몇 월 며칠이야? 2월 8일. 2월 8일이다. 요건 비인칭 주어라고 쓰시면 돼요. 비인칭 주어 뭐할 때 쓴다고 했지? 날짜, 시간, 거리, 색깔, 무게, 명암, 날짜, 요일 했었죠? 네. 여기서 날짜니까 비인칭 주어 쓴 거고 해석 안 합니다. 그럼 2월 8일이에요. It's February 8th. 그치? 답 뭘로 했다고요? When. 지금 왜 when이 답이었을까? 날짜 물어봤잖아. When. 이번엔 간접 의문문을 해볼까요? I don't know. 다음에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자, when is your birthday는 직접 의문문이었죠? 네. 다시 의문사, 동사, 주어 순서고 직접 의문문이었어요. 자, 이번엔 동사에 뭐 나올 자리니까? 목적어 나올 자리고 명사절이 돼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써야겠죠? 답하면 어떻게 될까? When your birthday is. 그치? Your birthday is 하면 되죠. 그럼 해석 어떻게 돼요? 나는 너의 생일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죠? 나는 너의 생일이 언제인지 모른다. 자, 그래서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차이점이 다르죠? 자, 두 번째. 시우영, 다음 너서 읽어볼까? How often do you call your grandparents인데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너의 조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자주 전화하니 이거죠. 자, 너는 얼마나 자주 동사하니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봐봐. Once a month. 이게 힌트예요. 뜻이 뭐예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을 대답을 했다는 건 뭘 물어본 거냐면 횟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how often이 짝꿍이에요. 지금 보면 대답을 뭘로 했냐? 횟수로 했어요. 횟수로 대답을 했다는 건 how often으로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자주. 두 개가 짝꿍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은 어떻게 twice a month. 이러면 한 달에 두 번이죠. 그지? 그럼 일주일에 두 번은 어떻게
twice a week.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두 번. 됐어요? 네. 그럼 일주일에 세 번 어떻게 해? Third. Third 아니에요. 자, 이게 한 번이지. 이게 두 번이었지. 세 번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땐 three times. 세 번째부터는 times를 붙여요. 네 번은? Four times. 다섯 번은? Five times a week. 그럼 일주일에 세 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다 횟수야. 그럼 1년에 한번 해봐. Once a year. 이러면 1년에 한 번이죠? 네. 자, 다시 한 번. Once a month는 한 달에 한 번. Once a year? 1년에 한 번.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 다 됐죠? 해석 다 쓸 수 있죠? 이렇게 횟수를 대답했으면 how often이 답이야. 됐네? How often 색칠하시고 여기 once a month 색칠하세요. 여기다 횟수라고 쓰시고 한글로 횟수. How often은 해석 쓰자. 얼마나 자주. 두 개의 짝이란 얘기야. 다 적었죠? 네. 자, 163페이지는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자.